그러니까. 복 터졌네. 복 터졌어요. 그래서 그냥 기분이 떼져요. 아이고, 세상에. 그것만큼 잘된 게 뭐 어딨겠어. 나도 자식하고 남편이 성공하면 그렇게 좋더라고. 그렇게 가장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야. 가장. 신랑이 요즘에 엄청 대성공하고 있다니까. 동자 아빠가 그렇게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말이요. 세상에 일만 잘해. 아유, 일이란 일은 다 잘해. 어떻게 뭐 염전해주면 뭐 좋은 일 생겼나? 아니 우리 염전 아빠가 공급이 올랐어. 어메, 그래요? 좋은 일이네. 그래갖고 우리 염자가 사달라는 거 다 사줄 수 있지야. 승진했네. 승진. 승진 했지. 어메, 세상에. 그보다 더 좋은 일이 뭐 어딨겠어. 처음에는 그냥 잘린다 그래서 지금 나빠했는데 새로 저기 면접 봐가지고 하니까 이 사람 경력을 본 거야. 그래요? 경력을 봐가지고 세상에 일을 너무 잘할 것 같다고 공급을 한 달만 일하는 걸 지켜보고 준비야.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 달 지켜보더니 일 잘한다고 꼭 올려줬단게. 오메, 날씨도 좋네. 더 말라네. 아이고, 시선이. 아이고, 아이고, 날씨도 좋고. 빨래도 잘 말렸네. 아이고, 그러네. 좋아, 보라. 아이고, 시선이. 그러네, 시원은 너무 좋아, 보라. 돈 버는 사람이 두 사람이요. 좀 전에는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세상에 어쩜 좋아. 아니 영자 엄마 한턱 내야 되겠네. 안 그래도 우리 영자 아빠도 기분 좋다고 그 동네 엄마들한테 한턱 쏘랴. 아이고, 나만큼 기분 좋은 옆에 내가 또 있을까 모르겠네. 그치? 내려가면 안 되지. 잘 되지. 잘 되고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좋고 가평은 너무 좋아. 오, 영자네 아주 경사 났네. 영자도 기분 좋다고 자기 친구도 우리 집에 데려오고 싶디야. 그려? 만나서 해주기로 했어. 그려? 네. 잘 됐네. 아니 가장이 잘 되니까 그냥 온 식구가 그냥 기분이 째져. 아이고, 그래서 영자한테 그렇게 정성을 들였구만. 원래 영자가 복덩어리야. 그러니까 말이야. 영자 태어나고 나서 일이 잘 풀려. 어메, 세상에 좋겠다. 한 턱이 아니라 더 맛있는 것도 먹어도 되겠네. 아니, 경제 아빠도 잘 되고 있잖아. 요즘에 했잖아.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정력이 좋은지 모르겠어. 엄마, 뭐 자랑질이요. 불뚝불뚝 켜. 아이고. 아이고. 또 몸가랑 얘기구먼. 몸가랑 얘기 내가 나와서부터는 얘기 안 한다. 집에서만 얘기해.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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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메. 내가 들은 것만 해도 수백 번이야. 내가 수백 번씩이나 얘기했나? 그럼. 자랑질이 얼마나 하던지 그냥. 아이고. 내가 영자밖에 못 낳잖아. 나는 그래도 있잖아. 자식은 많이 낳아서 좋아. 그러니까 난 그게 부럽단게. 그지? 네. 그 저기 시어머니하고는 좀 사이가 좋아? 아유, 나는 시어머니 기운을 잘 못 맞춰봤어. 아, 그래요? 언니한테 음식을 해놓으면 짜면 짜다고 보라 그러고 싱거우면 싱겁다고 보라 그러고. 그래요? 내가 똑같이 밖에 나갔다 오면은 옆에 내가 어디 나갔다 들어오냐고 빨래닦이 집에 들어오라고 막 그려. 그래요? 아니 나 이렇게 빨래닦 하는 것도 너 어디 가냐? 또 물어보니까 아유, 그래요? 언니 저 빨래하러 가요. 빨래닦 가서 또 쓰잘데없는 소리 하시면 얼마나 부러우는 아이 그러는 거. 아유, 세상에 어머니 너무하시네. 그래서 내가 엄마 눈치 보느라고 힘들어. 눈치 보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살아. 아, 나야 그러고 싶은데 맨날 잔소리야. 이렇게 듣기 싫어. 그래요? 아유, 세상에. 가평 이쪽은 있잖아. 물 맑고 공기 좋고 산세 좋다고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잖아. 나는 가평으로 시집 와서 너무 좋아. 그래요? 엄마? 나는 원래 경상도 여자잖여.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가평으로 시집 오니까 이렇게 공기 좋고 물 좋고 특히 동네 아랑네들 인식이 너무 좋아. 그래요? 뭐 하나라도 있으면 다 나눠 먹잖여. 그래요, 맞아. 아이고. 이 포함이 게 내가 처음 할 때는 이제 누구 부르는
난리 났잖여. 왜, 왜, 왜? 아니, 뭐, 내가 아는 사람이 뭐, 누가 있어? 남편밖에 없잖여.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그냥 울고불고 했는데, 어. 아니, 옆집에 순자 엄마가, 어. 울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어, 무슨 인터넷에서 자기한테 찾아오라고. 어이구, 그려. 그때부터 순자 엄마 친구들이 뭐, 금자. 그려. 난자, 이렇게 소개시켜줬지. 아이고, 그려. 어, 나 그때부터, 어. 그려. 아이고, 세상에, 다행이네. 다행이지. 내가 말할 사람이 누가 있단게? 처음에는 엄청나게 힘들었겠네. 아이, 힘들대. 내가 또, 입을 이렇게 또 싸바싸바 하는 게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아무 정신이 얼마나 심심해. 그러니까, 막. 내가 물에 빠져도 입에 금방 떠는 년이야. 그려. 근데 아무 정신이 없게. 응. 남편이 또 대받아주지 않대. 그려. 다 그러고 살아 이러는데. 그려. 내가 좀 서운하대. 그려. 아이고, 그래도 영자 엄마 처음에 시집 올 때보다 좀 늙었네. 얼굴이? 그리고 내가 딸났다고 우리 시어머니 또 뭐라고 했잖아. 왜? 아들 낳지 딸났다. 아이고 세상에.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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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그려. 딸이 더 좋아. 나는 우리 형제가 겁나 잘해. 내가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 엄마 어깨 아프죠? 어깨 침을 드릴게요. 아이고 아유 이뻐 죽겠다. 출세했네. 출세했어. 나는 아들 가지 있으면 보다 딸이 좋다게. 아 그려. 아이고 아유 좋다. 아니 회대할 때가 기분 좋아. 맞아. 응. 오늘은 아주 날씨가 좋아가지고 빨래가 솔직히 금방 말르겄어. 아유 물이 깨끗한 게 이제 가. 어, 이제 가. 하나만 해줄 건데요.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 응. 아유 그래도 옛날보다 물이 맑아져가지고 그래. 엄청나게 가평이 많이 갖고 와서 괜찮네. 가평이 물 덥기도 소문 났다며. 그러게 말이야. 다 됐어. 가자.